쭈니드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 쭈베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반 라인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솔랭 라인전 영상을 참고해서 알려줄 생각이고, 미드는 챔피언도 많고 수많은 구도가 있기 때문에 정보다는 뭘 알려드리겠지만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라인전 구도는 뚜벅이 메이지로 이를리아 3대법, AP 암살자도 원거리 미드 3대법, 근거리 vs 근거리, 아웃솔로 라인전 이기는 방법 준비했고요. 쭈베가 기특한 것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도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뚜벅이 메이지로 이렐리아 3대법입니다. 이렐리아가 초반에 근거리 미니언 3마리 타면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빨리 미니언을 먼저 쳐서 한 마리를 지워준 뒤 암무빙해서 라인을 못 치게 만들어주고 첫 번째 두 번째 웨이브를 빨리 밀어버리고 상대 정글에 동선 찾고 갱 방지할 수 있는 칼라브리 와드를 박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인이 포탑이 박혀서 무조건 상대가 밀어야 되는 라인이 형성되는 걸 이용해서 뒤에서 조심스럽게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스킬로 미니언을 먹어주고 만약 미니언이 많을 시 스킬이나 펜타도 빨리 지워준 뒤 포탑 근처에서 형성된 라인을 계속 지키면서 하시면 이렐리아는 갱 압박, 킬아웃도 날 수 있어서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도 라인은 슬로우 푸시를 하면서 라인을 쌓아서 밀거나 못 참은 이렐리아가 들어오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구도 정말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도는 AP 암살자도 원거리 미드 3대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왜 테를 타냐,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해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 인빌 때문에 1레벨 1을 찍은 상태여서 뒤늦게 도착하면 타가 미니언을 끼고 라인을 밀면 1을 찍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주도권이 너무 많이 뺏기기 때문에 먼저 테를 타서 미니언을 쳐준 뒤 앞에 나가서 이 압박과 맞추면 느블랑이 주도권을 먹는 상황이 발생해서 테를 탄 겁니다. 그러면 라인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쉽게 1을 못 맞춰서 주도권이 살짝 넘어가긴 했지만 어떻게 풀어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트타가 1을 가지고 있는 상태면 라인을 아예 못 치는데 일부러 거리를 줘서 트타 1을 빼게 만들었고 그걸 이용해서 미니언을 많이 쳐준 뒤 턴 2대 타이밍 때 점프각이 안 나오게 뒤로 빼주고 저도 한 마리를 먹으면 1에 비어서 일부러 거리를 주고 들어온 트타한테 1을 맞추면서 딜교 포탄 안 터지게 뒤로 살짝 빼주면서 미니언이 한 마리를 지워서 1레벨 찍었다면 W 딜교를 하면 딜교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W가 돌 때마다 딜교를 해줬고 트타는 피도 많이 없고 앞에서 라인을 밀어야 되기 때문에 정글한테 킹 당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노턴을 불러서 트타를 잡았으면 이 힘든 라인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RW도 미니언을 지우면서 딜교를 해줬고 태포도 없고 피도 없는 트타가 라인을 밀고 직가려고 하면 앞에서 대놓고 라인을 프리징 걸어주면 상대는 밀어내려고 점프를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트타가 집을 간다면 라인이 엄청 많이 타서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어쩔 수가 없었겠죠. 트타공이 무조건 있어서 풀 2로 시작하였고 쓰는 타이밍 전에 앞 W도 트타 D도 먼저 가서 궁을 맞은 뒤 돌아가서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이 구도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알려드릴 구도.